제가 직접 환자인 척, 불면증 환자인 척 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이제 프로포폴을 놔줄 수 있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고 물어보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잠입해서. 어차피 잠이 들 텐데 왜 불편하게 화장실에서 하게 됐을까?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이거는 보도한 기자한테 전해 들은 얘긴데요. 에이미 휘성씨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네, 취재했던 기자에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SBS 목동 사옥 22층입니다. 전망이 정말 좋죠? SBS 건물 중에서 제일 높은 데고요. 모바일팀, 모비디, 그리고 선거팀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SBS 사원들이 이제 비밀 얘기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늘 촬영할 때 강경윤 기자는 저쪽 구석에 와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먼저 찍고 있어요. 빨리 오시죠. 다 네. 듣고 있죠. 자연스럽게 먼저. 있었어요? 네네. 여기. 자, 오늘도 가볍지는 않은 뉴스입니다. SBS에서 단독 보도를 했죠. 가수 휘성 씨가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네, 많이들 들으셨는데 주변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휘성 씨가 그러면은 뭐 마약을 한 거냐? 아니면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거냐? 아니면 또 이런 질문도, 휘성 씨는 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냐? 집이 아니라. 뭐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튼 뭐 휘성 씨야 설명이 필요 없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B 가수죠. 지난 2일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SBS 단독 보도한 그 영상이 있었는데 CCTV 영상에서 휘성 씨가 한 의문의 남성과 만납니다. 그 이후에 휘성 씨가 발견된 곳은 한 호텔의 1층 화장실이었어요. 휘성 씨는 당시에 거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 못할 정도로 뭔가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하고 거의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건데 그 주변에는 뭐 주사기와 약물 등이 놓여져 있었다고 해요. 그 약물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수면제류였다고 해요. 휘성 씨가 더 놀라웠던 거는 그로부터 이틀 전에도 송파구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됐었죠. 네. 당시에도 한 시민이 발견을 한 거였는데 휘성 씨가 화장실에 거의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휘성 씨에게 약물을 건네줬던 그 남성은 모두 동일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약사법 위반으로 현재는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휘성 씨는 뭐 금지 약물을 투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인 조사만 받은 거고.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의아한 게 왜 계속 화장실에서 지금 투약을 하는 건지 또 뭐 얼굴도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호텔 객실이라든지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불안감에 누가 발견해 주길 바래서 화장실에서 투약을 한 걸까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휘성 씨가 거의 발견된 곳이 한 의문의 남성 거래를 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이제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시민에게 최초로 발견된 이후에 경찰에 출동을 해서 마약 검사도 받았는데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에토미데이트라는 이 약물 자체가 불법 수면제류도 아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독성 때문에 빨리 투약을 하고 싶어서 뭐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면을 돕는 약품인데 어차피 잠이 들 텐데 왜 불편하게 화장실에서 저희가 추측컨대 휘성 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좀 수면 장애나 이런 불안 증세, 우울 증세가 좀 심했다고 해요. 따라서 가족들 몰래 밖에 나와서 이런 약물을 거래했고 거래해서 그 외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걸 투약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휘성 씨에게 약을 판 그 A씨는 누구예요? 이 A씨는 전문적으로 인터넷 같은 곳에서 수면제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약물을 좀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약사법 위반으로 현재는 구속 상태입니다. 에토미데이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포폴은 이제 많이들 알려져가지고 뭐 하정우 씨 이슈도 있었고 뭐 그 앞서서는 2015년에 뭐 이승현 씨, 장민희 씨, 박시현 씨가 이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죠. 네, 프로포폴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에토미데이트라고요. 현재는 마약류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프로포폴과 유사한 마취제, 수면제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휘성 씨가 좀 이런 수면 유도 마취제와 관련된 이슈에서 이름이 계속 좀 언급되기는 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이 됐던 게 당시 휘성 씨는 최고의 가수로서의 전성기를 보내고 그 위에 군입대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휘성 씨가 강남과 종로구 일대의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휘성 씨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본인이 이 탈모와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느라 프로포폴에 투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약을 했다라고 항변을 했었죠. 당시에는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휘성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수면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됐던 게 2018년도에도 다시 수면제 문제가 불거졌죠. 중독적으로 찾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잠을 못 자니까 그걸 맞고 자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2013년도에 프로포폴과 관련해가지고 좀 깊숙이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남 네. 성형외과들을 돌아다니고 제가 직접 환자인 척, 불면증 환자인 척 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이제 프로포폴을 놔줄 수 있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군요. 제가 물어보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잠입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해지면은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면 그 순간만큼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굉장히 좀 마약만큼이나 달콤하다고요. 그러니까 네.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이제 그렇게 네. 맞고 자고 일어나 그래서 심각하게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오전에는 피부과, 뭐 오후에는 뭐 통증 클리닉, 뭐 저녁에는 뭐 성형외과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사실 프로포폴 투약받기 위해서 그 병원 투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돼야 되는데도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오용이나 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8년 재작년에도 네. 근데 휘성 씨가 이 프로포폴 관련 문제로 또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제 당시에는 이제 제가 휘성 씨의 한 지인에게 제보를 받은 거였어요. 아 제보 어떤 제보를 네. 받았어요? 휘성 씨가 검찰에서 졸피뎀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인데 이 수면제는 무조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데 휘성 씨 같은 경우는 처방전 없이 지인에게 얻어서 졸피뎀을 투약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그 검찰에서 그 졸피뎀 관련해서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휘성 씨와 이 수사를 받던 사람 간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휘성 씨가 이 사람에게 수면제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망에 올랐다고 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휘성 씨가 수면장애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는 부친이 굉장히 좀 병환이 좀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몰려와 있는 상황을 정신건강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취재를 좀 기사화하는 거를 좀 밀어주면 안 되겠냐고 검찰이 얘기할 정도로 휘성 씨가 당시에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휘성 씨가 아버지와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굉장히 끈끈하고 애틋한 사이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오랜 병환을 견디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네. 또 휘성 씨와 굉장히 가까운 매니저죠. 매니저가 힘든 일을 겪고 사망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중요했던 두 사람이 본인 곁을 떠나감으로써 휘성 씨가 안 그래도 좀 위태로웠는데 더더욱 심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휘성 씨지만 사실 또 제 약물에 의지하는 거는 또 본인에게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에이미 씨가 올린 글 혹시 보셨어요? 되게 난리가 났었죠. 그 녹취록도 그죠? 많이 보고. 네. 네. 당시에 에이미 씨가 SNS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익명으로 저격을 한 거예요. 나와 굉장히 친했던 A군. 근데 그 A군이 A군 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프로포폴을 같이 했지만 그 A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A군이 나중에 자신을 배신한 걸 알게 되고 지금 모든 걸 공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A군이 휘성 씨가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고 휘성 씨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죠. 사실 무군이다. 공방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에이미 씨가 휘성 씨에게 사과를 하고 내가 쓰레기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었죠. 그렇죠. 그때 여론은 처음에는 A군이 휘성 씨라는 거를 이제 대중들이 알게 되면서 수면 마취제를 또 사용을 했구나 뭐 검찰 조사를 받았구나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을 추측성으로 많이 하다가 네. 휘성 씨가 녹취록을 에이미 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서는 여론이 딱 뒤집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이미 씨가 모든 걸 이제 사과한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수습할게. 이런 녹취가 있었거든요. 그걸 휘성 씨 측에서 공개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던 거였죠. 그러면은 사실은 에이미 씨가 할 말이 있었지만 당시에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 최근에 그와 관련된 어떤 보도가 나왔어요. 그 에이미 씨가 그때 당시에
그 휘성 씨가 그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이 된 사건이 진짜 일단락이 맞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이거는 보도한 기자한테 전해 들은 얘긴데요. 에이미 휘성 씨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네, 취재했던 기자에게 당시에 이제 에이미 씨와 휘성 씨가 했던 전화 통화는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긴 부분에서 휘성 씨가 지금 엄마가 울고 계셔. 나 너무 힘들어. 나 정말 뭐 극단적으로 뭐 선택을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마음이 약해진 에이미 씨가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한 부분만 어떻게 보면은 에이미 씨 입장에서는 악마의 편집처럼 돼서 그 부분만 공개가 돼서 본인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안고 있었던 게 굉장히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에이미 씨가 또 대응을 하지 않은 건 휘성 씨와 어떤 우정 그것도 있고 지금 어쨌든 에이미 씨는 2013년도에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은 한국에서 추방돼서 해외에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휘성 씨와의 이런 공방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연루되지 말라고 많이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진흙탕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에도 휘성 씨가 그죠 프로포폴을 구입 정황이 드러나서 그렇죠. 그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북지방경찰청이요 그 한 마약상을 잡아들여서 수사라는 과정에서 휘성 씨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휘성 씨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속영장도 신청이 됐다 기각됐었죠. 당시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 인멸에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휘성 씨가 지금은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에서 정신병동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주나 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휘성 씨가 일단은 불면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불면증을 겪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휘성 씨가 이렇게 본인이 신인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겪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불안장애, 우울감, 뭐 수면장애 너무너무너무 심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지금 거의 한 20년 됐다고 합니다. 네. 만성이 된 거죠. 그래서 2009년인가요? 네. 휘성 씨가 그 인썸니아라는 곡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불면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노래 되게 잘 됐잖아요. 노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잘 됐는데 본인이 당시에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가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오를 때에도 본인은 워낙 불면증이 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팬들에게도 많이 좀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휘성 씨를 걱정하는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정말 안 좋은 일들은 또 한 번에 터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딱 몰려왔을 때 그 마음의 무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은 사람으로서 네. 공감도 되고 맞아요. 빨리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은 처벌이고 네. 또 치료는 치료니까요. 정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도 미워할 수 없는 거고 휘성 씨가 지금은 어쨌든 본인의 건강을 좀 회복하는 게 좀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휘성 씨 주변에도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시간도 같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 팬들도 계속 또 그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그쵸. 또 멋지게 무대에 서는 모습을 좀 빨리 보고 싶네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비밀 연애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비밀 연애 슛!